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단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백 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본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의 중요성과 또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결과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순간은 우리에게 깊은 의미와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 순간들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해주지만 우리가 때때로 그 길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길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의 두 아들 요아스와 요아김의 이야기입니다. 분명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위대한 계획을 이뤘던 왕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오늘 두 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돌아와야 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요시야 왕의 두 아들 요아스와 요아김은 요시야 왕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들의 행동과 선택은 아버지와 크게 달랐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평가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먼저 요아스는 그의 통치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는 단지 3개월 만에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지 않았던 그의 삶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불안정하고 유태로운 통치를 경험하고 결국 왕위를 잃게 됩니다. 이어서 여호야김은 바로 느고의 내정 간섭에 순응하며 애굽에서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했습니다. 여호야김의 이러한 선택은 그가 하나님의 주권과 또 권위보다 세속적인 권력과 애굽 왕의 의지에 순응한 것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무시하고 세속적인 안정과 권력을 추구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여호야김의 통치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백성들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두 왕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멀리했지만 둘 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실패하고 파멸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력하게 일깨워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또 인도를 따르는 것은 우리가 견고하고 올바른 길을 걷게 하는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야김은 애굽 왕 느고의 요구에 왜 순응했을까요? 여호야김이 바로 느고의 요구에 순응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 명확한 이유는 그가 왕으로서 자리와 권력을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왕위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외세의 간섭에 순응한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단기적으로 그의 위치를 보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또 국민의 복지를 소홀히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또한 여호야김은 바로 느고에게 큰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부재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들의 복지를 우선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야김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또 안정을 위해 백성들을 억압했고 이는 결국 그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 그 결과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에게도 어려움을 끼치게 됩니다. 요아김의 경우처럼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 않으면 그 결과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결정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기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요시아 왕의 영적 쇄신이 있던 직후입니다. 요시아 왕은 유다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두 아들 여호아스와 여호아김은 아버지 길을 따르지 않았고 그 결과 유다는 다시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인 왕에게 좌우되는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과물을 이어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에 벗어난 결과는 언제나 파멸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세속적인 권력과 욕망에 빠질 때 우리의 삶은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워집니다. 본문은 그 결과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권력과 부, 명성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또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또 안정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언제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삶은 쉽게 흔들리고 또 영적으로 공허해집니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까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교훈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첫 번째, 우리는 권력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야김과 여호아스의 삶을 통해 보듯이 권력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멀리한 것은 결국 파멸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의롭고 또 올바른 길을 걷는 지도자가 되도록 노력할 뿐 아니라 국가의 유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진 모든 영향력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우리 자신은 영적 쇄신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영적 쇄신은 단순히 한순간의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꾸준히 성장하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어두운 곳에 희망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이 기도를 통해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어두운 곳에 희망의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정의와 사랑으로 섬기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향력을 바르게 사용하여 주셔서 주변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개혁이 단순히 일시적인 감동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려 지속되게 하셔서 매일 말씀 묵상하며 또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발전시키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기도와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